근데 한번이 유리해지니까 이효진 선수. 네. 네, 뭐 절대 놓치지를 마지막 않네요. 하나, 그렇습니다. 둘, 셋, 넷, 이효진 선수가 우리가 어제 다섯, 얘기할 때 여섯, 네, 일곱, 최정 선수도 이기고 그다음에 또 한승조 선수를 이겼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이긴 것이 그냥 우연하게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네, 이번 지지옥 시험배를 통해서 네. 네, 유진 선수가 실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네. 지금까지 신사팀은 4명의 선수가 탈락을 했고요. 숙녀팀은 2명의 선수가 탈락해 있습니다. 만약 오늘 숙녀팀이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격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 이 지지옥 션의 그 강명주 회장께서 요번에는 신사팀 적극적으로 응원을 한것 같이 제가 보이는데 요 지금 생각대로 잘안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하나, 둘. 어제의 그 김동만 선수의 그 네, 좀 뼈아픈 패배였죠. 네, 그 패배 요번 오늘 정대현 사범이 오늘 보여준 이 패배도 좀 아픈 패배예요. 근데 오늘 이 패배는 정대현 사범이 그 이후에 반면 운영을 잘 못한 것이고 어제의 그 패배는 정말 아픈 패배였죠. 물론 그 전에 처음부터 첫 단추부터가 좀 마지막 문제가 하나, 생겼었어요. 둘, 이 도훈구 선수한테 셋, 시간표 당한 것부터 넷, 시작해가지고 다섯, 네. 여섯, 일곱, 여덟. 네, 이효진 선수는 지금 이것도 좀 젖히고 있는 게 정소거든요. 원래는 젖히고 이으면은 요거는 턴수한 점 내기고 요거는 후속 주도적인 게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여기를 젖히고 이어야 하지만 패감이 한 패감, 두 패감, 세 패감, 네 패감, 다섯 패감 정도가 나오니까 여기 저축 있는 것이 훨씬 큰 끝내기이지만 지금 이유진 선수, 네. 사범님, 이미 종치금 막 내렸습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만 지금요. 네. 구워가고 있습니다. 연극은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는. 정대상 선수도 결과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느 부분이 가장 후회가 남을까요? 지금 중앙전에서 말도 안 되게 졌죠. 네. 이 중앙전을 실패하고 나서는 찬스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요런 데서 조금이 조금 찬스는 있는데, 거기서 백이 잘 뒀어도 흙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여기 장면이 뭐, 네, 정대성 선수. 투석을 한것 같아요. 네, 손으로 여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가 말도 안 내가 된다고? 착각으로서 이렇게 받는 걸로 아, 역시 착각이 좀 생각하고 있었던 것 완전 같아요. 네. 그지? 정대성 선수가 짧은 복귀를 마치고요. 네, 오늘 이유진 선수가 멋진 반면 운영을 보여주면서 흙 불개의 승을 거뒀습니다.